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는 TV의 훈 그리고 네, 볼컴입니다. 네, 뭐 기다리시는 분만 기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기다리시는 분만 기다려요. 그렇죠. 네. 조회수로 보면 기다리시면 기다리지만 숙고하면 가시겠어요. 저희가 뭐 올린 영상 전으로 뭐 영상의 그 조회수를 보시면 차이가 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은 계속합니다. 계속 네, 해보는 계속 데까지 해보고 네. 올려서 저희가 재밌기도 하고 네.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약간의 소통과 저희의 재미를 같이 하기 위해서 계속 해볼 영상이고 그러니까 리뷰를 하면서 축구를 보면 또 이제 아무래도 리뷰할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경기를 볼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보거나 아니면 주의 깊게 보거나 그리고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가장 또 있죠. 재밌는 건 이제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팀에 대한 좀 새로운 맛을 보는 느낌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자기가 알고 있는 팀, 좋아하는 팀 외 경기로 조금 더 넓혀서 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리뷰 같은 거를 저희처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그래서 많이 알게 되죠. 한 팀만 계속 기사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뭐 상대 팀에 대한 네, 기사도 네, 접하게 되면서 네. 뭐 상대 팀이 잘하게 되면 네.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뭐 조사를 해서 조금만 이제 넓어지고 보면 넓어지죠. 또 좋은 선수도 보게 되고 네, 네. 그래서 17라운드인가요 이제? 네, 17라운드죠. 17라운드 EPL 주간 리뷰를 해볼 건데 네. 저희가 해볼 팀은 첫 번째 1위의 팀 리버풀과 그리고 꼴찌의 팀 와포드가 만났습니다. 와포드는요? 와포드는 이번 시즌에 감독 네 번째예요 지금. 지금 네 번째? 네. 그렇게나 많이 맡겼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젠 이제 피어슨 감독이 네 번째 감독이니까 한 시즌에 이것도 기록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감독이 너무 절박하죠. 너무 밝게 그 애들을 뭐 선수들을 이렇게 치열업하길래 격렬하길래 마음을 놓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꼴찌 팀 감독인가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네. 꼴찌 팀인 거 치고는 이제 감독이 바뀐 효과로 2대0으로 진 거예요. 그 점만 하더라도 리버풀한테 평균 다섯 골을 못 던 팀이었으니까. 근데 경기 보면 느꼈던 게 네. 그거예요. 1위가 했던 이유가 있는 팀이고 네. 꼴찌인 이유가 있는 팀의 매치였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1위는 1위인 이유가 네. 있고 꽁찌는 꽁찌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이제 보면서 2대0으로 사실 이렇게 와포드가 네. 졌지만 사실 리버풀이 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하셨지만 네. 리버풀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벽한 경기를 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와포드가 너무 못해가지고 골 들어갈 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리버풀은 지금 굉장히 좋은 페이스로 가고 있는 것처럼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확실히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경기는 그래서 이제 요 와포드 경기도 다행히 무실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최근 무실점 경기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아니, 근데, 웃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무실점이란 말이 네. 그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당했어. 와포드의 두쿠레인가? 걔도 그렇고 그 스트라이커 한 두 사람이 계속 볼을 미스해서 그 골 찬스가 제 생각에 한 두 골은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사실. 잘 맞췄으면 예. 그러니까 그 데올로페 그 다음에 한번 디니 디니도 예, 디니가 원래 매년 10골 정도씩은 원래 가능한 선수인데 이번에 완전 죽수 올 시즌 있어. 초에 부상으로 경기 못 나왔다가 지금 6경기째인가 출전을 했는데 빵골이에요 빵골. 아 심각하구나. 예, 주포가 그렇게 주포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디니가 주포였어요. 그 데올로페어는 뭐 경기 보면서 드리블 굉장히 잘한다 그러셨죠? 드리블 평소에 잘 안 봤었으니까 와포드 평소에 와포드 경기를 아예 안 봤죠. 왜냐면 네. 뭐 사실 관심 있는 팀도 그렇고 중계를 해주는 것도 적다 보니까 네. 근데 데올로페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리블 잘하죠. 드리블 잘하기도 하고 밀란 네. 갔다가 에버튼 갔다가 네. 뭐 우여곡절이 많아서 좀 바르셀로나 갔다가 또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데올로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거는 맞아요. 드리블을 잘하니까 드리블을 잘하고 왼쪽에서는 특화되어 있는 선수인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올 시즌에 지금 17경기 나와서 두 골이에요. 그러니까 데올로페는 공격형 미드필더도 아니고 전형적인 왼쪽 공격수예요. 그죠? 공격수? 네. 공격수라고 봐야 될까?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걸로 그죠? 보면 이제 공격수의 네, 사실 현대적인 포지션 부분 네, 하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걔네들 전술상으로는 디니가 원톱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왼쪽 공격은 담당하고 오른쪽 공격은 골을 넣어야 될 자원이구나 네. 생각해보니까 네. 데려왔을 목적이 그거일 확률이 그거니까 높네. 그러니까 그 작년만 해도 10골을 넣었어요 30경기에서 18-19 시즌 그러니까 그전 시즌도 10골을 넣었고 페이스가 안 좋은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팀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엉켜져지니까
반 1승인 거죠. 아니, 자, 얘 잘하면 마포든 1승으로 끝나요, 올 시즌. 아, 너무 좀 슬픈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2003년 4년에 더비 카운티가 1승을 확실히 마감했어요. 그게 강등당했죠. 네, 강등당했죠. EPL 최고 기록이에요. 최저의 기록. 최저승 기록. 최저승의 기록. 네. 더비 카운티 꼴로 할지도 몰라요. 아, 그럼 더비 카운티는 그 이후로 완전히 지금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근처에 뭐 이제 챔피언십 가서 얼굴 잘 본 적이 없고.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와, 제가 느꼈던 건 아까도 반복해 좀 말하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리오폴이 그 못해서 무실점을 당했어요. 아, 진짜. 근데 무시 안 해. 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 팀을? 배가 아파서. 아스날이 어떻게 되죠? 융벨이 이후에? 아니, 팀이 완전 망가졌어요. 하이라이트 맨시티 경기를 봤는데,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와, 애들 허우적 잠깐 빗나가지만, 시티는 제가 늘 말하지만, 데브라이너가 폭발하면 탄력을 받아가는데, 데브라이너가 운 좋게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번에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졌을 때도, 맨 이 더비 졌을 때도 했던 말이, 데브라이너 터져서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스날에서 왜 터지냐고, 내 말. 그러니까 데브라이너 상대 약간, 그 윤베리 인터뷰가 뭐였냐면, 현재 아스날이 갖고 있는 전력상으로 시티를 상당히 버겁다는 게 링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봤던 게 선수 젊은 선수를 엄청 기용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경기 아스날 경기 처음 시작하고 나서 그 브라질 출신의 18살짜리 마르티넬리가 괜히 좋은 공격을 보여서 링벨이가 깜짝 좋아했었나 봐. 나도 좋아했었어요. 그 순간에. 근데 뭐 그 데브라인 첫 번째 골 들어갈 때 보고 아 이거 완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초반에 그, 빨리 터져. 초반에 빨리 터지고 공격이 엄청 매섭더라고요. 세 골에 다 관여했으니까.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팀이 조직적인 게 완전 무너져서 아스날이 수비 자체를 압박을 못 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데브라인과 최근에 아마 그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한 것 같아요. 때려 막. 아,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팀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해야겠다 이게. 하고 때려. 아, 옛날 같은 패스 낼 거를 그냥 때려버려. 아, 그래서 아스날 경기 보고 느꼈던 건 그 팀 레벨 간의 격차도 그런데 네. 사실 이제는 완전 진짜 리빌딩. 제가 느낀 아스날은 이제 융베리가 사실 뭐 감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새로운 다른 감독이 왔으면 좋겠어요. 벌써 계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네. 감독이 와서 이제는 팀을 아예 리빌딩하고 아, 이제 리버풀이나 다른 팀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팀 자체가. 리버풀은 그런 게 겪은 적 없으니까 리버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리버풀은 그래도 꽤 오랫동안 감독을. 아, 배 아파. 네. 브랜드 로저스 좀 짧게 했지만 베니테스도 오래 했고. 네. 그 다음 뭐 데그리스 잠깐 오고 뭐 여러 거 오긴 했지만. 난 이런 풍파를 겪을 줄 몰랐어, 아스날이. 클럽이 24년. 까지 계약 연장에 성공했어요. 24년까지 계약 연장. 더 놀라운 거는 제임스 밀러가 또 4년인가 계약이 아마. 그 철인 같아. 철인. 제임스 밀러 진짜. 특히 그, 어제 경기는 아, 좋았던 게 사이드백으로 왔잖아요. 네, 로버트슨 자리에 제임스 밀러가 그 자리를 들어왔고 로버트슨이 조금 휴식을 취하고 왜냐하면 올 시즌에 17경기를 다 출전한 선수가 로버트슨, 그 다음에 반다이크, 그 다음에 아놀드. 네, 그런 선수들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경기에 좀 특징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네. 말씀드렸던 로테이션에. 로테이션이 뭐지? 다른 팀도 사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보니까 그런데 이 로테이션도 지금 클롭도 역시 한 경기 한 경기를 확실하게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는 바꾸지 못하지만 전부 다는 못 바꿔요. 말 그대로 이제 휴식이 좀 필요한 자원이나 경기 끝나 바로 카타로 갔거든요 지금 클럽 월드컵 때문에 카타르 갔어요? 네. 그나마 카타르면 다행이네. 네, 가까우니까. 가까워서. 그렇게 안 멀진 않으니까. 챔피언스 리그 연기하는 셈 치고 가서 조금 쉬고 오면 돼. 날씨도 따뜻하니까. 아,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지.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데. 지금 리오풀 페이스면 크게 그거 없이.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클럽 월드컵을 차지한 팀이 맨유가 유일하거든요. EPL에서. 맨유밖에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92년인가부터 이 도요타컵이 바뀌어서 2002년인가부터 피파 클럽 월드컵인가로 시작이 되는데 아니 왜냐면 바르셀로나나 레알은 2008년에 그 맨날 우승했었으니까 맨날 우승해가지고 상금도 이렇게 챙겨오잖아. 제 기억으로는 2008년 맨유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아... 근데 올해 이번에 이기면 리버풀 가슴에 이제 피파 배지가 아 배 아파. 나이키가 대박이 난 거예요. 아, 나이키가 계약이 계약 금액이 지금 확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대박이 났어.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이어서 EPL 우승 일단은 EPL 거의 확정이고 김치국 한 사발에 거기에다가 나이키로 유니폼 바뀌잖아. 거의 황금 사자 달면서
리버풀 라이 클럽 월드컵까지 아직 우승 안 했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 우승 안 했잖아. 브라질 남미 팀들 우승한 게 너무 오래전이어서 아마 힘들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주전을 다 안 세. 클럽 월드컵 가면 주전 잘 안 세우는 거 기억 있거든요. 네. 레알이나 뭐 바르셀로나 나오긴 하는데. 아니 지금 안 돼. 내가 볼 때 그러다가 타이틀 거는 다 거머쥐어야 돼. 컵이랑 컵은 나오면 동네 컵도 커피컵도 다 챙겨야 돼. 스타벅스 가서. 아니 그 정도예요 지금 느낌? 아 기세는 그렇긴 한데 나는 못했으면 좋겠고 악재가 될지 호되가 될지 모릅니다. 네, 네. 그렇더라도 진짜 인상 깊었던 거는 1등의 여유랄까? 로테이션 돌렸다는 그게 느껴지니까. 참 공교롭게 참 공교롭게 이번 년 정말 리버풀의 운이 초반부터 따르고 있다는 거는 그 무링료가 토트넘 경기 이기고 나서 승리에 대한 멘탈리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팀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좀 분위기가 바뀐 건 아니고 어쨌든 선수들이 이제는 이기고자 이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링료가 와서 EPL 경기 5경기 중에 4승을 챙겼어요. 와 레전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링료 효과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선수들한테 전반적인 어떤 마인드 변화, 단순하게 전술 변화라고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사실 왜냐면 그때까지 해왔던 거를 큰 틀에서 바로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오랫동안 포체티노랑 일을 했는데 5년 가까이 했던 선수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걸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뭘 계속 해왔던 일 하루 아침에 바꾸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아. 그러니까 와퍼드도 감독 밖에 나서 다섯 골 먹고 두 골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상을 그렇게 하라 그거를. 근데 경기 내내 불안을 보였던 모습이 있죠. 그 고메디 씨. 아, 조 고메디 씨는 어떻게 심으로 보내지? 나 빵긋하면서 웃었잖아. 아, 랄라나도 내년 요 시즌 끝나면 팀 옮길 것 같고 고메디는 옮기지는 내보내지 못할 거야. 아직 어린 선수니까.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확실한데 아, 피지컬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피지컬이 안 나쁘다고요? 그 빠르잖아요, 그나마. 그 정도 빠른 선수는 있을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아. 아니 나는 근데 중앙 수비수로는 전혀 쓸 수가 없고 너무 놀랐던 게 네. 말씀하셨던 게 네. 그거잖아요. 이게 내용을 카톡으로만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고. 공의 위치와 선수의 위치, 상대 선수의 위치를 동시 파악이 안 돼. 레이더가 추적이 되면서 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의 판단력과 네. 내가 뭘 해야지 결정을 내려야 될 것과 그리고 선수를 보면서 뭘 해야 될 거에 그런 거가 없는 선수 같아. 내가 그러니까 봤고. 그렇게 있는 게 수비에서는 그렇고 수비에서 그래. 공격 빌드업을 할 때는 더 문제가 뭐냐면 그 수비에서 빌드업을 우리가 강조를 할 때 자동 빌드업이 되도록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죠. 이제 좌우로. 좌우도 뿐만 아니라 앞뒤로 내면서 아니요, 좁은 공간에서 내고. 상대 압박이 전방 프레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탈압박이라는 게 필요해지는데 와포드가 아주 극심한 정도의 탈압박, 전방 압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전방 압박을 어느 정도까지는 땡겨서는 하고는 있지만 그 공이 반다이크 쪽으로 가면 처리가 쉬워지는데 아 그렇죠. 이제 결정이 마틱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되게 쉽게 유연하게 공격 전환이 되는데 조 고메즈는 잡으면 두 타이밍 원 타임이 아니라 투 타임 정도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동료들도 조 고메즈 쪽으로 공이 가면 언제 이 공이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된지에 대한 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이제 가면 그런 케이스지. 훈련을 하면 네. 이제 자동적으로 선수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뭐 울버햄튼을 말할 건데 자동적으로 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약속된 듯한 느낌. 네, 네, 네. 근데 조금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빌드 패스를 내려고 하더라도 빌드 패스를 내기 위한 적절한 수비수라도 풋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 조금한테 말했죠. 조금에서는 네. 공을 잡으면 풋워크 그 자리에서 공을 잡은 상태로 죽어버려요. 저는 그 기억나는 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네. 그게 죽음을 긴장해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앞으로 치고 나가더니 거는. 뺏겨버렸던 네, 기억이 네. 있어서 그걸 보면서 얘가 왜 그러지? 왜? 약간 이상해.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클래스에 있을 선수는 아니지 않나 조금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냥 그 선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는 이제 뭐지? 그 축구 내에서 저희가 결국에 선수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작년부터 나는 계속 조금에서가 나오는 거 봤었잖아. 나는 이번 시즌 봤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난 챔스를 준결승 할 때 조금에즈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조금에즈 얼마나 잘하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너 리버풀 경기를 보긴 하냐 나보고 리버풀 팬이잖아.
그러니까 팬은 팬인데 내가 코비라고 안 하니까 너는 팬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건해주는 함량 미달이에요. 정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져 봤을 때 한국 선수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욕을 할 수 있는 게 자유고요. 잔인하다. 말을 또 그렇게 리볼 팬으로서. 네. 샤키리도 역시 그날 경기에 투입을 하고 나서는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진 않아서 운이 좋게도 이제 왼쪽에다 오른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크로스 올라 왼발로 올라간 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팀 페이스에 못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오래 못 뛰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전으로 그래서 선수들이 성장을 할 때 나중에 요 얘기는 뒷부분에 제가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좀 성장을 하는 단계로 갈라 그러면 경기를 계속 나가야 돼요. 저는 맨유가 좀 첼시에서 그런 느낌을 느끼긴 하거든요, 최근에. 첼시? 첼시가 결과가 안 좋았죠. 결과가 안 좋았죠. 자, 람파드도 일단은 잡혔으니까. 그거 좀 뒤에서 이야기해보고 나는 이걸 이야기하고 할게. 아, 그러고 맞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레스터가 비겼어요. 그래서 이제 승점 10점 차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랑 여전히 14점 차예요. 아, 리버풀하고요? 네, 리버풀이 돌아오면 경기를 레스터랑 해요. 와, 빅게임. 거기서 빅매치. 이제 빅매치가 되죠. 왜냐면 그 추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판 나기 때문에. 숨통을 끊어놓느냐 하는 결정적인 매치가 레스터와 이제 리버풀 경기가 다음 리버풀 EPL 경기는 리버풀 스케줄이 레스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졌죠. 아, 여러분, 이 경기는 뭐냐? 저희가 봤을 때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팀 다 진짜 칼을 갈고 덤빌 거거든요. 왜냐면 그냥 즉 상위권에 있어서 둘 다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승을 챙겼고 레스터는 좋으니까. 어쨌든 한번 비기긴 했지만 다시 재정비를 하고 가게 되면 또 이제 잡을 수 있어요. 한 경기만 잡으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봐요. 두 팀은 그래서 이제 수비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1위 팀으로서 이겼던 이유를 진짜 되새겨보자면 살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맨 오브 더 그렇죠? 매치의 백인. 근데 최근의 경기들, 최근에 리버풀이 꾸역꾸역 이기고 있는 이게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꾸역꾸역이냐면 작년에는 무승부가 7경기였는데 올해는 무승부 한 경기밖에 없고 패가 없어요. 작년에 1패였는데 그러니까 일단 무승부가 줄였기 때문에 그 무승부의 7경기에 대한 다 승점으로 갔지. 승점으로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위 페이스에서 굳건히 김칫국을 마실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리버풀이 반다이크, 마팁이 없는 상황에서 반다이크의 롱볼이 효과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롱볼에 리그 그 탑 테이블 쪽이 있거든요. 이것도 데이터가. 아니요, 프리미어리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데이터에서 이제 롱볼에 저는 롱볼이를 하면 뭐 예를 들면 웨스트햄이다, 뭐 아니면 와포드다 이런 팀이 1, 2, 3, 6 쭉 탈 줄 알았는데. 네. 리버풀이 몇인지 아세요? 몇이에요? 1위에요? 3위에요. 3위. 네. 1위 팀이 3위인 거 좀 의외인데. 의외죠. 롱볼은 비율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점유율 위주로 축구를 하면 쇼패스가 많고 상대적으로 그 롱볼이 적어야 되는데 지금 리버풀은 적절한 롱볼을 통해서 살라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습을 1위 팀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이죠. 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점유율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인 축구를 리버풀이 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살라의 공격력을 극대화했단 말이야. 근데 그 빛을 보고 있어요. 확실히. 근데 살라는 지금 득점 순위로 9위인가 10위에요. 근데 10위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임팩트가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소에 지금 골을 넣고 있고, 그러니까 팀 득점은 시티가 당연히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긴 한데 살라의 득점력이 만약에 그 두 골까지 못 넣었으면 더 떨어지는 10위권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 최근 2년간 골수로는 어쨌든 1위였었던 선수가. 아, 그러네. 득점왕을 했다 갑자기 지금 페이스로 따라가고 페이스가 떨어져서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이제 상대 수비들 리버풀을 상대하는 대부분의 팀들이 들어가는 거지. 깊은 수비를 하고 그래서 전방 압박을 포기하는 대신 전방 압박으로 이제 와포드처럼 어설프게 나오면 역습을 막는 거예요. 진짜 어설펐어. 어설픈 전방 압박을 했으니까. 근데 감독이 바뀌고 나서 아마 새로운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확률이 없지 않을까. 감독이 그런 새로운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살라가 득점을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 그러니까 어저께 경기를 봐도 분명히 그렇게 피니시가 뛰어난 선수는 아닌데 살라는 골대 앞에서 이제 잘 만들어서 좋은 찬스를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살라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롱볼이 날라오면 롱볼을 퍼스트터치를 해서 앞으로 치고 나갔다가 방향을 틀어서 접어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그 과정이 뭐 현역 EPL 선수 중에는 케인하고 거의 두 선수. 제이미 바디도 물론 그건 것 같아요. 제이미 바디는 리그 1위거든요. 득점이 16개. 그러니까 최근에 스트라이커스 두각을 내타는 선수들이 네. 수비가 정돈되지 않는 상태. 네. 그러니까 최근에 스트라이커들을 보면 사실 A급 스트라이커나 네. 아니 스트라이커를 나눠서 보면 수비가 이제 역습상황에서도 골을 넣고 안 넣는 스트라이커들이 있죠. 근데 그걸 결정짓는 가장 큰 스트라이커들이니까 보고 있으면 네. 역습상태에 수비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슈팅을 하는 그 순간에 그 기술과 결정적인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손흥민도 사실은 이번 시즌 그걸 확 느끼고 케인, 그리고 살라 사실 헤수스도 하긴 하는데 그게 좀 어중간하다고 느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 첼시 보머스도 그런 경기였어요. 첼시가 홈에서 77-3 정도의 압도적인 경기를 치렀는데 보머스한테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재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운이 따랐다. 예. 그러니까 첼시로서도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다 하지만 결국에는 작은 차이를 만드는 것들, 상위 팀들과 그렇지 못한 팀들의 작은 차이를 만드는 거는 그 전술적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차이를 만드는 거는 선수인데 그렇죠. 어떤 팀은 그런 좋은 선수를 갖고 있어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고 어떤 팀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나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래시포드도 어느 순간에 터지긴 하는데 아직까지 네. 그렇게 막 확 눈을 떴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어리죠. 그러니까 네. 시즌으로 5년 차이긴 하지만. 아, 5년 차야? 그렇게 네, 5년 차예요. 네, 그렇죠. 5년 차인데 출전 경기에 비하면 이제 골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EPL에 무슨 향후에 루니라든지 이런 선수들만큼 그런 득점 그걸로 탑스코어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냐 하면서 약간은 있죠. 아직은 어렵다고 보지만 결국 25세에서 7세 사이가 되면 진짜 눈을 뜰 수 있느냐 그때 없느냐. 되면 이제 눈이 뜰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이제 맨유는 뭐 링가드 같은 선수가 과연 얼마나 더 잘해주냐 이런 문제고 토트넘 같으면 손흥민 케인 외로 서드로서 이제 델레 알리라든지 에릭센이 이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 예전에 에릭센이 팀내 3위 정도 골을 했는데 근데 지금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교체 타이밍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거의 배제된 것 같아요. 이제 스타팅 라인업 그러니까 픽스된 에릭센 에릭센 아예 제외시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무린유도 그걸 느꼈나 봐. 팀 그 위닝 멘탈리티라는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하지 않는 선수라고 좀 그날 느꼈는데. 경기 토트넘과 글로 저기 뭐지 울브스로 넘어와서 만약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그 토트넘 라인업에서 18명 엔트리 중에서 교체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걸 느끼긴 해. 윙크스하고 에릭센 말고는 사실은 로셀로스도 말고는 잘 못 넣는 거 같고 코이스 선수도 내가 봤을 때는 뭐 아직 그 그냥 무린유가 확신을 못 갖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네. 로테이션을 넣어서 선발 한번 넣어볼 텐데 그것조차도 못 그러니까 들어가는 선수들이거든요. 90분 이후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골을 한 골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 지연하고 네. 막 그런 것들 그 타이밍으로 넣은 건데 무린유로서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이겼던 이유와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살라라는 존재의 1위 그리고 와포드가 네.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돈되지 않은 팀의 그 분위기와 현 상황들. 리버풀 페이스는 정말 대단한 게 그 EPL 최다 우승 물론 이제 무패 기록 이런 걸로는 2010-03-04 시즌 아스날이 무패 우승을 한 적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티가 32승 한 게 가장 많은 승수를 최다승 기록이에요. 17, 18, 18, 19. 아, 대단하다. 바르디올라도 진짜. 근데 벌써 16승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기록이 탄생할 수 그러니까 있는 지금 없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하면 이제 그 기록까지 가지면서 리버풀의 그동안에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던 스러움이 이렇게 새로운, 대반전으로 터진다고? 새로운 기록과 함께 대반전으로 하고 이런 페이스로 가면 잘하면 챔스 또 먹을지도 모르죠. 자. 근데 딴지를 걸고 싶어 나 딴지를 걸고 싶어 리버풀이 잘된다 잘된다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팀이 위태위태해 위태하죠 생각해보면 마팁 부상으로 나가 떨어져 있고 파비뇨 부상이에요 그 둘이 제일 커요 근데 네. 말 그대로 경기 일수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챔스까지 네.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 반다이크가 언젠가는 빠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니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마누라 라인에 한 명이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EPL, 리버풀은. 오리기도 잘 넣고. 아, 그러니까 요새 페이스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치고. 예. 네. 작년부터 내가 느꼈던 거는 마누라 라인 중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도 상관없겠다. 물론 살라가 제일 중요하다고. 살라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도. 피르미노? 피르미노는 다른 선수가 대체가능. 오리기로 대체가능할까? 가능하다 진짜. 본다. 근데 수비 라인에서 마티카, 그 다음에 반다이크, 아니면 로버트슨이나 아놀드, 이 세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빠지면 팀은 약간 삐걱거리는 게 좀 보여요. 수비에서의 안정화라는 건. 아놀드는 여전히 공격적인 작업을 많이 하지만 수비 자체로 보면 여전히 위험한 상대를 많이 노출시키고. 그렇기도 하고 공격 빈도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수비 집중력 떨어지는데 문제는 실패 확률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공격하는 아놀드 같은 경우. 네. 근데 그게 원래 그랬었던 소재예요. 그렇긴 않은데 네, 문제는 이제 샤키리도 이제 페이스가 안 맞다는 게 그거에 대한 커버라든지 그런 반응도 느리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 반다이크가 빠지면 수비진에 메꿔줄 선수가 없단 없어요.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데도 리버풀의 그 페이스 선전을 예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좋은 팀은 멘탈리티 우승 멘탈리티를 가져가는 팀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하니까 선수들이 약간은 그런 믿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리오프라한테. 왜냐하면 3년 차죠. 지금 멤버들이 이제 3년 차로 가는 거니까 단단한 호흡으로. 아, 이 팀워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네, 요 다음 경기 우리가 리뷰를 하는 토트넘과 울브스인 경우 울브스는 지금 어제 그 토트넘과 경기에서 나왔던 선수들이 전부 2년 차예요. 아, 그랬더라고요. 저도 이제 무팅뉴가 맨 처음에 2, 3년 전에 왔던 거를 그때 기억을 네, 해요. 네. 근데 그때부터 팀이 이게 당금질이 됐나봐. 근데 새로운 그 지금 맡고 있는 감독이 누노 산토가 포르투갈 사람인데 온지 2년 정도 조금 지났고 아, 그러면서 선수들을 싹 다 포르투갈 선수 키퍼 포함한 4명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선발하에 들어갔고 다국적 팀이야? 잉글랜드 팀이 네, 아니라 네. 왜냐면 아 이거는 좀 이따 말하고 그래서 이제 리버풀의 위기도 언제 오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와요. 아 배 아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상황 봐서는 박싱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분명히 네. 그러니까 사이드백에서 로버슨이나 아놀드 고메즈 이세노 반다이크는 뺄 수가 없어. 근데 반다이크가 탈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네. 그 외에 새 라이드의 사이드백, 센터백 중 하나에서 저는 탈이 나서 분명 지는 경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리버풀이 과연 페이스 이어갈 수 없느냐 그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사실 리버풀 할 때 당면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위험. 그러니까 우승은 문제 없어요. 네. 이것거리는 경기가 한두 경기는 있을 두 경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우승은 문제가 없어. 왜냐면 그 지는 타이밍이 언제든 중요한 것 같긴 하다 이렇게 2위 3위와의 승점 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데다가 그 승점 차의 여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테이션의 여유를 갖고 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충분히 좋은 컨디션으로 계속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리버풀은 1월 이적 시장에서 미나미노를 데리고 오면 미나미노가 누구예요? 일본 선수. 아, 그 짤츠부르크? 네. 잘하던데 다쿠미를 데리고 오면 또 이제 좀 다양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숨통을 틔울 수 있죠. 미드필드 진영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리버풀의 미드필드 진을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현재 리버풀의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 바이날듬, 헨더슨, 밀러, 케이타 뭐 이런 선수들 뭐 그런 선수들은 철저히 팀에 헌신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의 득점이나 맞아. 본인의 공격 포인트는 상관없이 녹아들어서 티가 안 나는 네, 정도야. 수비에서부터 받아서 저 앞으로 전달해서 포드 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모든 걸 다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큰 공헌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격 포인트 상이 잘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활약이 별로 없이 일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응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맞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팀워크 위주로 플레이를 이끌어가는 선수들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렇긴 했지. 지금은 헨더슨이 특히나 제 기억에 네, 있어서 지금은 헨더슨, 바이날둠, 밀러 이런 선수들은 철저하게 팀 승리를 위해서 본인들의 헌신이죠.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느껴져요. 왜냐면 네. 티가 안 나는데 계속 페이스 이어갈 수 있는 그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나 로버트는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맞긴 해요. 네. 사이드백이 커버링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네. 나가요. 자 그래서 네. 리버풀에 대한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위였으니까 1위였던 팀의 그 면목을 보여줬고 네. 와포드는 꼴찌였으니까 왜 우리가 꼴찌였는지 보여줬다. 아 와포드는 제가 보기에는 올 시즌 내 진짜 자칫하면 더비 카운트 기록 갈 것 같아요. 야 그건 좀 슬픈 이야기긴 하다. 네. 뭐 팀이 조직력이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선수들도 없는 데다가
그 팀이 리버풀 두 골 막은 것 자체가 대단한 일처럼 보일 정도로 간 시즌에 감독이 네 분 맡기면 선수들 하기 힘들죠. 아 힘들죠. 또 언제 바뀔지 모르고 있는데 뭐. 네. 그걸 이기지 못한다는 건 압박감. 뭐 감독 바뀌는 거 기록 한번 수집하지 뭐. 자 이제 뭐 리버풀의 앞날은 단 하나입니다. 레스터 시티의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가 제 생각에 아, 네, 중요한 것 같고 그걸 한번 재밌게 네.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자 저는 이제 리뷰할 경기 이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의 경기 중에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재밌었죠? 너무 재밌게 봤어요.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대역전을 펼쳤기 때문에 엄청 짜릿했을 거고 네. 저는 울버햄튼을 응원했거든요. 너무 경기를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본 팀 중에 이 팀은 다른 팀하고 확실하게 다른 거는 뭐냐면 선수들이 패스로 전개를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게 다른 팀과는 그러니까 공을 잡고 수비수에 빌드업을 하거나 이런 게 조금이 이런 걸 우리 예를 들었지만 조거메즈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진영에서도 공을 잡으면 단 1초도 주저함이 없이 패스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됐고 네. 그 팀원들 간의 스위칭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훈련이 잘 그러니까 지금처럼 패스로 좌우로 크게 흔드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수비수들이 쫓아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60분, 70분 이후에 에릭 다이어가 흐흑대기 시작. 물론 결정적으로 뭐 그래도 막 큰 공헌을 하기도 했지만 에릭 다이어가 그래도 그렇게 허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손흥민도 거의 체력적으로 바닥에 나거나 하는 이유가 왜냐면 서로 태클이 많아졌거든요. 태클도 많았건데 그 운피가 맛세게 너무 많이 왔어. 아, 저 그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태가 네. 뛰기 힘들었나 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위에서 재밌었는데 비가 와서 비가 내리잖아요. 너무 많이 와서 그럼 체력적으로 네. 한 1.5배 정도는 힘들어지거든요. 네. 확실히 몸이. 그래서 이제 그걸 느끼긴 해서 수중전이라서 힘들어하긴 하나 보다. 아 힘들었었어요. 엄청 힘들었고 토트넘 선수들은 뭐 물론 이제 무리뉴가 그 이 울브스 홈이었기 때문에 어웨이 경기였기 때문에 무리뉴로서도 수비에 치중을 하고 그래서 손흥민 뭐 델레 뭐 이런 선수들한테 상대 아, 루카스 모라도 마찬가지고 상대 공격이 전개가 되면 후방 빌드업을 그거 하기 위해서 마크맨을 예, 붙여놓고 그 지시를 했고 그 잘 이행이 됐는데 한 70분까지 잘 되면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왜냐면 교체 여러분 타이밍도 보시면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 타이밍이 나중 이제 결국에 하더라고. 예. 네, 네. 나가 떨어졌으니까. 나 울버햄튼 보면서 이 선수가 너무 놀랐어요. 아다마 트라오레? 나 무슨 이종격투기 선수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맨 처음에서 그래. 내가 잘못 보고 있나? 그 올 시즌에 드리블 잘하는 약간 그건 UFC 선수가 두 명 있죠. 예, 네, 지난번 막심 아니 그 선수랑 아니 뭐 그 친구는 입타격식 이런 친구라며 아다마 트라오레는 나는 무슨 레슬링 선수가 근처로 그런 체격을 어떻게 축구를 너무 잘하던데 유연하게 드리블을 잘하고 왜냐면 옷을 내가 잘못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작게 입었을 거야. 아니 허벅지가 타이트하고 쇼트를 그렇게 입는 것도 간만에 처음 봤네. 그 스타일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거 너무 놀랬는데 사실 그래서 체격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저는 드리블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좀 너무 근육이 많고 막 빵빵하고 그런데 드리블 너무 잘하는 키가 거야. 178밖에 안 되거든요? 170밖에 안 되고 네, 더 커 보이더라고요. 와. 근데 요즘 EPL 선수들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178 정도는 체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그러죠. 근데 빨라. 생각보다 아, 빠르고 빠르죠, 빠른데 그래서 느껴지고. 과연 오래 갈지 하는 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근데 그 어디였죠? 막심 선수 저기 뉴캐슬이었을 거인가? 거기 미친 햄스트링 부상이죠 지금. 아 역시. 예, 부상이야. 드리블이나 뭐 그런 거 많이 하면 하면서 그런 게 올라올 수 있지. 선수들은 그런 가능성. 단거리 스프린터들이 그러니까 근육의 백근, 적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구력을 강화시키는 근육은 백근이어서 이제 마라토너들은 주로 백근이 발달되고 단기 스프린터들은 적근이 발달한. 적근이 너무 두텁게 이렇게 갔으면 100m 경기를 할 때도 올림픽 같은 데서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나가면 햄스트링 터지거든요. 그 뭐냐 우사인 볼트도 그렇고 네, 그런 선수들이 꼭 생기는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부상 위험이 높고 그래서 선수 생명을 잘 유지하고 오래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럴 가능성이 보여서 사실 뭐 우리 걱정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울브스 팬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걱정해야 되지 않나. 근데 어쨌거나 울버스는 경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하는 팀이어서 지금 토트넘과 순위를 다툴 정도로 올라와 있고 그런만한 경기력을 보여주더라고요. 네베스랑 무팅료가 뮤디필더에서 헌신적인 거 정말 대단했었어요. 감동받았어요. 네. 왜냐면 그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하고 예. 그 토트넘에서 이제 할 때 손흥민 선수 드리블해서 골을 예. 넣는 장면이 그 멋졌지만 반대로 이 선수들은 그런 걸 다 커팅해 버렸거든. 파울이든 뭐든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상대방 공격수 편하게 두지 말라는 거. 압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예, 편하게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그거를 이 선수들이 다 보여주는 거야. 일단 해봐도 편하게 안 보이죠 하고 잘 막 아나운서를 돌파를 하는데 그냥 태클 그냥 막 들어가고 네. 밀어버리고 안 되니까 잘하는 거예요. 팀에서 그러니까. 보면 엄청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기가 너무 재밌었던 이유는 뭐야? 간만에 축구가 이 투쟁적인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선수가 이기겠다는 게 네. 보이, 네. 스파크가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울버린 선수들이 그러니까 파울을 하는 게 분명 좋은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렇지만 승리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뭐랄까 필요 악적인 기술인 건 분명해요. 네. 카드를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울버햄튼 선수들이 수비수들도 그렇고 수비수들이 그건 있잖아요. 막 엄청 오버래핑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스피드적이나 아, 그 팀은 그러니까 공수 안정을 취하는 팀으로 딱 보이는 게 그게 공격 수비수를 수비 뒤 후방에 확실히 놔두고 그 다음에 좋은 패스를 가지고 패스를 길게 내면서 전후 좌우로 흔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예를 들어서 전방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압박이라는 거는 최근에 유행하는 것들을 보면 축구 경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장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으면 한 반을 나눠서 이쪽 절반 아니면 이쪽 절반에서만 다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밀집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반쪽만 쓰는 거니까 코트에 횡으로 반을 쓰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데 울브스는 그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좌우로 크게 경기를 쓰니까 토트넘 선수가 어느 한 분야의 한 지역에서 상대를 몰아놓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아예 그 전환시키는 게 네메즈하고 무티뉴의 네, 좌우로 무티뉴. 돌아가는 네, 게 아 네. 정말 예술적이었어요. 조타도 엄청 잘했고 뭐 또 공격하는 누구였죠 그거? 그 라울하고 디오고 네. 아담아 네. 트라오레 그 다음에 라울 저 걔도 엄청 네. 잘했었어. 아니 그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라울 생각 약간 났던 게 네. 패스를 잘하더만. 그래가지고 아 라울 히메네스는 생각보다 침착해서 만약에 경기장 잘하더라고. 상황이 경기장 그라운드 환경이 조금만 좋았다 그러면 울보스 쪽에 득점이 한두 개 정도는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근데 좀 약간은 이제 뭐랄까 킬러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부재와 약간 그런 사정이 안 좋았던 것도 영향이 네, 있는데 그럼... 서로 힘든 경기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주장을 달고 나온 코너 코디가 전에 리버풀 선수였는데 전혀 못 되었거든요. 리버풀에서 몇 시즌 동안 있으면서 그 이스코 리버풀에 있었어요? 네, 리버풀에 있었었어요. 안 하려 되었었는데 엄청 투장적으로 잘하던데 지금 어쨌든 이제 여기 와서 주장도 하고 있으면서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 역시 코너 코디의 근본적인 능력은 수비수로서의 아니면 수비에서 이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빌드업 능력은 확실히 리버풀급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이 이제 강화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좋은 센터백을 또 가지는 게 이런 팀들도 결국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성이 이게 유럽파도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울버스는 예. 그런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죠. 어쨌거나 노리치에 지금 감독이 바뀌면서 독일계 선수들을 대량 데려왔듯이 지금 이 팀도 포르투갈 감독이 포르투갈 선수들을 대량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계열 선수들도 좀 데려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뭐 남미식 플레이 프리미어리그 사이트 가서 네, 보시고 라틴 가서 보면 네. 진짜 유럽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다 라틴 아니면 막 스페인이 감독 네. 추구하는 그런 축구 그러니까 이 지금 울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과연 울브스 팬들은 잉글랜드 선수가 코너 코디 하나니까 아. 11명 선수 중에서 한 선수만 이거 만약에 한국이라 그러면 이런 게 농담이 되겠어요? 좀 진짜 힘들죠. 예, 그러니까 잉글랜드 축구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그 저희가 이번 전에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역사와 전통 자본 유입되면서 결국엔 그런 스토리에 예, 대한 예, 희생되는 예, 부분들 예. 그리고 저도 왜 이걸 기억하냐면 설계서서 떴었잖아요. 떴었죠. 그 당시에 예. 정말 잉글랜드 팀이었거든요. 예. 롱볼을 하기도 하고 영국 선수들이 많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제 보여준 리스트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던 울브스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첫 번째. 다른 팀으로 예, 했기 완전. 때문에 지금 리그 테이블 상에서도 상위에 올라가 있는 그게 분이 된 거죠. 답일지도 몰라. 네. 왜냐하면 다들 이제 사실 그 잉글랜드 시기라는 그런 축구를 벗어나면서. 그러니까 잉글랜드 선수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전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다 라틴 계열이죠. 더 좋은 선수를 쓴다는 거겠지. 기술적으로든 네. 뭐 여튼 다른 이유에서든.
잉글랜드 EPL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롱볼 축구가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최근에는 더 느끼는 네. 것 같아. 울버햄튼 이런 경기를 보면서 와포드는 내가 봐도 그래도 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패턴인데 잉글랜드 선수가 안 써. 그럼 잉글랜드 선수 젊은 애들은 EPL로 상위로 EPL 리그로 못 올라오는. 이게 한때 그러니까 많은 이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제 외국 선수의 제한이라든가 이탈리아 리그도 그런 이야기 네, 있었던 뭐 23세 이하 아니면 21세 네. 이하 선수를 의무적으로 출전시킨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글쎄요.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지금 잉글랜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그건 또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그리고 걔네들이 잘 하고 있고 마운트 뭐 테미 아브라함 뭐 제임스도 그렇고 네 다니엘 제임스도 그렇고 그린우드가 골랐어요. 아놀드도 그렇고 아 나 그린우드 골 그린우드가 또 골랐어요. 네. 그러니까 걔가 요번 경기 지난 지지난 앞 경기에서 골 하나 넣었는데 아니 너무 침착하던데 생각보다 네. 나이 어린 친구 그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젊은 대로 그 천재성 그러니까 이게 조콜 네. 램파드 베컴 제라드 그 이제 스콜스까지 있던 네. 그 라인의 잉글랜드의 그러니까 스타 슈퍼스타가 군단이었다면 지급이 아마 거기에 가장 가까운 그때 아마도 이제 그런 그 주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잉글랜드 대표팀 됐나? 경기는 벌써?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를 86년, 90년, 94년 아 94년 못 나갔죠. 98년 뭐 2000 이런 식으로 쭉 봐왔잖아요. 많이 계속 봐. 네, 그러니까 96년 유로 대회 4강 올라갈 때 알란 시어러님, 그레이미 루소님, 뭐 게스코인님, 뭐 사우스게이트 이런 선수 다 있을 때도 좋았는데 결국 이제 2002 월드컵 당시 베컴을 위주로 한 맨유 선수 추측이 되던 팀. 아, 그게 그 팀이 좋았었잖아요. 그 네. 팀이. 그 이후로 또 이제 약간 꺾여가는 추세거든요. 대표팀 경기는. 근데 잉글랜드 지금 팀이 과연 어떻게 다음 요번 내년 월드컵 아 유로 대회 그 다음에 다음 월드컵 기대가 이제 된다, 기대가 그럼. 되죠. 이 선수들이 주축으로 래시포드부터 해서 이제 이런 선수들 올라갈 테니까 맥와이어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팀이 젊은 층으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잉글랜드 대표팀. 자 여기였는데 이제 좀 토트넘하고 경기를 보죠. 사실은 저는 경기를 보면서 토트넘이 첫 골을 잘해서 넣긴 했어요. 운이 네. 좋았다고 약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 거의 느꼈던 게 와 정말 이제 슈팅을 선수 치고 들어 때리는 감각은 절정에 이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건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 손흥민 다른 제가 뭐 많은 한국 선수들이 그 유럽 진출한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본 거에 비해서 손흥민은 무조건 된다고 봤던 게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무조건 손흥민 성공한다고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네, 낮게 평가했거든 계속. 근데 지금 골문에 슈팅까지 때리는 그 과정은 탑 A 급의 선수가 맞구나. 그러니까 그 첼시 경기를 보다가 첼시의 이제 그날 첼시 경기가 그 누구와 투입이 됐냐면 그 조르징뇨랑 이제 칸테 아 에메르송이 투입이 된 거. 에메르송 사이드백이었고 리디거도 다시 나왔고. 근데 경기를 못 이겼어요. 못 이겼는데 그 조르징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에르메송 브라질 선수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국적은 이탈리아긴 한데 브라질 출신들인데 이탈리아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인데 브라질계 선수들이 지금 EPL 뭐 루카스 모우라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고 예전에도 브라질 선수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질베르트도 있었고 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었지. 공격수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선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헤수스 정도가 이제 공격수 그다음에 에버튼 이제 리차드슨 그렇고 그다음에 에버튼 이제 베르나르도 있지만 크게 활약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정도인데 손흥민이 축구 왕가, 왕국이라고 하는 브라질 선수들보다도 더 득점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거. 그런 대단한... 식으로 보면 손흥민이 현재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축구라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브라질 선수 누구도 못하던 거를 그러니까 세계에서 개인기가 제일 좋은 선수들이잖아. 그렇죠. 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그를 평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 매년 10골 이상씩 집어넣고 있어요. 그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매년 10골 이상이.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가 그렇게 한 선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없지. 네. 예전에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가 예를 들면 테베즈라든지 아니면 뭐. 아, 테베즈 있었구나. 맞네. 쿠나게로는 그렇게 하지만. 쿠나게로는 좀. 정작 브라질 선수는 포드에서도 뛰어난 선수도 있고 대부분 어미 미드필드 아니면 수비형이에요. 내 기억으로 브라질 뛰어난 선수로 사실 호나우도에서 멈춰 있어요. 아드리아노도 잘했다고 하지만 기복이 너무 심했고. 그 브라질 홀라우드에서 4경기 멈춰있어 사실. 네.
그 이상으로 넘어갔던 스트라이커라고. 근데 EPL로 따지면 넘어오면 그 선수들은 거의 그냥 파트도 망했었고 망한 선수가 많구나. 네. 코빈요도 망했었고 그냥 버티지 못했거든 결국. 네. 리그에서 유럽으로 왔는데 유럽에서도 브라질로 와서 플레이하는 거는 잉글랜드로 와서 플레이하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린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성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거의 각 팀의 지금 신인의 얼굴은 거의 18세, 20세 이하 선수들이거든요. 아, 옛날보다 엄청 어려졌어요. 근데 꼭 그러시다 않아요. 마이클 오웬 데뷔된 걸 따지면 마이클 오웬 뭐 19세 때 원더보이 그런 선수 때 베컴도 마찬가지고 되게 20세 이하 때 잘한 선수는 그렇게 정말 다 올라와요. 뭐 제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정말 빨리 경기에 들어와서 선수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회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리버풀 이적, 그러니까 아쉬운 게 1월 이적 시장에서 미노미노가 과연 리버풀로 올 것이냐. 미노미노 몇 살이죠? 22살? 25살 정도 됐어요. 아직. 근데 짤스부르크에서 벌써 6번째 시즌에 2015년 14-15 시즌에 짤스부르크 1월에 1월 이적 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시즌을 끝을 내고. 와, 대단하다. 근데 이 친구는 뭐 일본 내에서는 이미 그 단계별로 유 대표를 다 거쳤고 이미 엘리트 코스 다 밟아도 지금. 네. 그다음에 세레조 오사카에 있을 때 고교 루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로 개막전에 경기가 투입이 되고 개막전 골을 넣은 선수예요. 근데 키도 크지가 않아. 174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뭐냐 일본 선수 측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굉장히 하드워커던데? 아, 일본 선수들 중에 하드워커는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드워커는 많은데 보통 일본 선수들이 단기 스프린트 굉장히 능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조직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 10m, 20m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패스를 많은, 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네. 하는데 이 선수를 보면은 하드워커라고. 네. 느낌이란 뭐냐면 적극적인 공격 가담도 그렇고 좀 그 뭐냐 누구지? 그 도르트문트에 있던 애? 아,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가가와. 가가와랑 또 다른 느낌의 공격수. 다른 느낌인데 미드필더. 제가 보기에는 클럽이 데려오는 이유는 가가와 신지를 데리고 왔을 때 얻었던 효과. 아, 그런 거라. 그 다음에 일본 마케팅 있구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겸해져 있는 것 같고 가가와 신지로 꽤 재미를 봤었으니까 클럽이. 득점왕까지 했잖아요 가가와. 네. 신지는 득점왕이 전반이 아니라 MVP였을 거야. 아, 리그 MVP. 리그 MVP를 받았던 선수였으니까. 그런 거를 지금 본 것 같고 미노미노로부터. 그 다음에 문제는 미노미노가 과연 18세, 20세 레벨에서 한국의 이승우, 이강인 이런 선수들보다 더 나았던 선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데이터가 보면 없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근데 미노미노는 J리그 있을 때만 하더라도 세레조 오사카 했을 때만 해도 경기에당 득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한 70몇 경기 정도 나와서 10몇 골 정도 넣었다가 지금 짤스부르크 와서 6시즌째 뛰면서 득점이 140경기 나와서 40몇 골 이렇게 넣고 있어요. 엄청 많이 넣었네. 그러니까 공격수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렸을 때보다 더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이라는 건 결국 경기를 통해 짤스부르크란 팀에서 경기를 참여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럽 선수를 상대로 6시즌을 경기를 하면서 버텨내니까 결과적으로 유럽 선수들과 만났을 때 드리블 돌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저항감, 겁나는 거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한테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손흥민이 그렇잖아. 그런 저항감 지금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적응이 충분히 됐고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이 이강인하고 그러면 이 미노미노랑 비교를 하면 어떠냐. 지금 발렌시아 1군에 이강인은 18살에 올라와 있으니까 더 훨씬 더 좋은 커리어를 깎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경기에 못 뛰잖아.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임대 얘기가 나왔을 때 선유 같은 사람들은 하위팀으로 가서 뭐 주전 보장도 되고 거기 경기 나가지를 못하는데 뭐하러 임대를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반대예요. 어떤 이유에서 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에서 못 나갔는데 상대 어떤 팀이 임대를 요청을 하면 임대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전력이 없는 다른 전력을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걔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잖아. 네. 발렌시아에는 안 쓰고 있는데 우리는. 네. 가서 쓰겠다는 거니까 요점이. 네. 있다는 거죠. 임대를 보면 요청하는 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쓰는 거고. 그게 맞긴 하네. 만약 그 선수를
데리고 와서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면 팀이 임대를 요청하지는 않아요. 즉각 진력을 원하는. 그거는 맞는 말이지.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건데. 네. 어린 선수들은 벤치에 앉아있었으면 배울 게 없어요. 저도 그거는 느껴요. 챔피언스 리그 한 시즌 정도 따라다녀보면 여러 가지로 느끼는 건 있지만. 경기를 자기가 뛰면서 그 루틴을 관리를 안 해보면. 네. 경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를. 본인은 경기를 해서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전이 보장이 안 된다. 그럼 다시 오면 돼. 근데 주전 경쟁을 거기서도 못 한다 그러면 발렌시아에서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발렌시아에서 남아서 거기 임대간 팀들보다 연봉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이유로 발렌시아에 있을 이유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축구 외적으로 다른 요인 안정적이란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새로 도전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도전이 아니라 축구 선수잖아. 그러니까 축구 내가 지금 당장 발렌시아에서 계약이 2년 3년이면 그 2년 동안에 연봉이 예를 들면 20억인데 발렌시아에서 아무 경기 못 나가고 나서 만약에 이승우처럼 뭐 저하위 리그로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좀 슬픈 이야기. 네. 페타페로 가거나 그라나다로 가서 연봉 15억에 5억 적게 받든더라도 10시즌을 뛸 수 있으면 생애 라이프 사이클을 통틀어서 축구 선수로서의 연간 총 소득은 그게 훨씬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네. 선수가 과연 뛸 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임대로 가는 찬스가 오면 내가 보기엔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노미노 같은 선수가 왜 짤스부르크 가 있냐고. 그 오스트리아 리그 사실 유명하진 않거든요. 안 유명하죠. 근데 6시즌 동안 견뎠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면서 그 팀에 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네. 것도 있고. 근데 물론 오스트리아는 원래 자스부르크 유명한 팀이 아니고 그러니까 레드불이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자스부르크 팀이 지금 최근 그쵸. 그러니까 그 또 공교롭게도 미노미드가 오고 나서 4연속 우승했거든요. 리그 4연속 영향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네. 네. 그전에는 제가 예전에 오스트리아 갔을 때는 래피드 비엔나가 항상 아, 제 기억에도 그래요. 네, 왜냐면 챔피언스 나가도 항상 오스트리아 1위 팀 래피드 비엔나 뭐 FOM을 해봐도 그랬고 네, 비행 가봐도 그건 뭐 온통 다 래피드 비엔나를 가리했으니까 가보면 알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강인에 대한 건 전 그 이해가 있다 보니까 우려되는 네, 건가요? 네, 네. 경기를 계속 못 뛰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과연 지금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게 옳은 것일까라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오히려 선수로서의 성공 가능성 미노미노 같은 케이스를 하나 놓고 보면 그 비슷한 선수는 훨씬 이승우가 가깝거든요. 왜냐면 이강인은 공격 공을 잡고 앞쪽으로 공격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슈팅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스피드의 한계나 그런 게 좀 있기 그런 것들이 때문에. 있죠. 예. 근데 이승우는 분명히 그런 재능을 갖고 있거든요. 미노미노 경기를 맞지. 쭉 보면 이승우가 훨씬 더 미노미노에 가깝기 때문에 신체 조건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승우가 지금 뭐 벨기에 있다는 실망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계속 경기를 나가야 된다. 경기를 나가도록 몸을 잘 만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벨기에 한 시즌만 한 두 시즌만 잘 예전에 설기현 케이스가 있잖아요. 안드레이트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갔죠. 네, 에이필도 가고 설기현이 그 커리어를 쌓는데 굉장히 큰 놈. 레스터도 가게. 아, 레딩이었죠, 레딩. 레딩 갔다. 울버햄튼 갔다가 아마 레딩 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으니까 본인에 대한 재능을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에 따른 노력만 뒷받침이 되면 얼마든지 내가 보기엔 해볼만 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18세, 19세, 20세 레벨에서 이승우만큼 아시아에서 하는 선수가 흔치 않았으니까. 그 공격적인 파괴력은 탈아시안급이었잖아요. 그 당시에서. 그 나이 때에서는. 그쵸. 연령별로 올라와서 문제가 된 거죠. 연령별로 올라와서 그 벽에 부딪히면서. 거기에 재능은 근데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서. 네, 재능은 어디 안 가요. 재능은 어디 안 가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은 하되 편한 마음가짐으로 축구에 전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미노미노 같은 선수가 하는데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 얘는. 얘 심플하던데? 네 심플해요. 그런데 요소요소에 잘해요. 왜냐하면 이제 구력이 붙었거든. 그 유럽 리그에서 6년 차라는 패스와 그 슈팅의 타이밍이 아시아 선수 같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슈팅 자체가 강하지도 않아요. 강하지 않게 중거리 슈팅 같은 것도 정확하게 없어요. 페널티에 가까운 곳에서 정확하게 슈팅을 네, 하는 스타일. 일본 선수들의 모든 특징이 왜 박스 근처에서 작업하는 거.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다 들었지만 저희가 이제 뭐 거의 이야기 마무리할 이제 시간인데 EPL 리그를 보면서 최근에 느껴지는 지금의 뉴 이제 새로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 새로운 얼굴들이 보는 맛 그거에 대한 확실한 큰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좀 팀들... 하나 또 내년 유로 대회가 재밌어져요. 그건 맞긴 해요. 네, 네. 왜냐면 이 선수들이 활약하는 거 봐요. 네, 네. 한 스펙트럼에서 이현희 선상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가 네. 있어서 그런 재미에서 이번 시 EPL 리그 각 팀 응원하시는데 젊은 선수들 한번 보시는 거 재밌을 것 같고 이제 리버풀이 1위를 굳힐 수 있느냐의 레스터와의 경기. 아, 그거 되게 중요하죠. 분명, 이제 이거. 분명히 아마 이제 분기점. 우승으로 가는 8분 우승, 9분 우승. 너무 빠른가? 9분 우승. 반도 안 돌아왔는데? 김칫국 환장한다, 진짜. 예, 와. 예, 반도 안 돌아왔는데 좀 이런 감이 있긴 하지만. 뭐 그냥 뭐 대하로 받아놓고 수도권 확 돌아가셔가지고 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2위와의 승점을 13점으로 벌릴 수 있느냐? 아니 그 승점이 7점 내로 줄어드느냐 10점 내로 줄어드느냐 하는 이제 그 경계선이 오죠. 8점까지 7점까지 줄어들면 몰라요. 그러면 모르죠. 네. 왜냐면 한 번 더 질까라도 분위기 왜냐면 제이미 바디의 득점 페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나는 압도적이어서 나는 그래 제이미 바디가 뒤에 치고 나가는 거라 네. 지금 레스터 상세를 보면 첫 번째 졌을 때랑 또 다를 것 같아서 또 다르죠. 왜냐면 마티 빠지고 파비뇨 빠졌기 때문에 그 경기도 되게 운이 좋았어요. 예, 레스터 이기는 경기도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무릅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레스터가 이긴다고 이겼으면 좋겠다. 내기하고 하시죠. 내기하죠. 저는 레스터가 이기는 쪽으로. 예, 무슨 내기하고? 밥 한 방울 먹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계신다면 레스터와 한번 리버풀 경기 리뷰 를 기대하시면서 한번 예, 승리를 예측해 보시는 게 어떨지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 팬들은 당연히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리버풀이 씹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은 아니요 네. 씹는 거 아니에요. 배가 아파요. 아스날 좀 잘하라 그러세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기대를 저버리고 윤대리한테 초코파를 좀 보내주세요. 좋아할란가 모르겠다. 좋아할란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가 이제 17라운드 EPL 리그를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짤막하게 아니구나 매우 길게 정리를 네. 한번 해드렸고 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